구독자 24만 유튜버 유니버셜이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식을 요리하고 고양이를 돌보는 그녀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유니버셜은 마치 영화 리틀 포레스트 같다며 힐링하는 구독자들이 많았죠. 정확한 나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직 20대로 추정되는 유니버셜에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믿을 수 없다며 크게 충격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5일 유니버셜의 지인 A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그의 부고 소식이 담긴 사진이 게재되었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유니버셜은 지난 4일 유명을 달리했다고 전했으나 해당 글의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유니버셜은 불특정 인물에게 위협을 당했다는 소식을 밝힌 뒤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려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운동도 했다 라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유니버셜이 지난달 23일에 올렸던 마지막 영상인 아기 고양이 근황 토마호크 스테이크 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구독자들의 추모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힐링하던 구독자로서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곳에서는 마음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등의 네티즌들의 반응이 있었죠. 딸아이가 유니버셜과 동창이라는 한 네티즌 역시 지난 4일 오후 부고 소식을 전해들었다며 참담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유니버셜은 고양이 5마리와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돌보며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작업치료학과를 전공한 유니버셜은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노력했지만 눈에 띄게 몸이 안 좋아지고 계시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효녀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유니버셜은 카페, 편의점, 쿠팡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업과 유튜브를 겸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유니버셜에게 큰 박수를 보내왔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먹먹해지는데요. 유튜버 유니버셜님, 그곳에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